낙조가 아름답다는 무의도. 무의도는 2019년 무의대교가 개통되면서 여행하기 좋은 곳으로 탈바꿈했고, 소무의도의 명사 해변길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어 기온이 조금만 낮다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 좋은 여행지기도 합니다. 무의도에는 두 개의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담은 한악의 해수욕장과 사유지로 되어 있는 실미 해수욕장입니다. 한악의 유원지, 한악의 해수욕장을 왔습니다. 대략 많이 했네. 칼잡이 오수정, 돈의 화신, 무한도전, 런닝맨, 보다 남자. 아, 무의도 쪽을 가다가 지금 우측으로 꺾어져서 왔는데, 여기 한악의 유원지. 평일 저녁 때 지금 7시 한 5분쯤 됐는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여기도 모래가 아주 되게 가늘어서 걷기가 좀 힘듭니다. 자, 여기 조형물이 있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셋째 공주고요. 옆에가 호랑이. 밑으로 보시면 호랑이죠. 옛날 하늘나라의 춤의 왕국에는 춤을 제일 잘 추는 셋째 공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질태누님은 넷째 공주에서 가시에 찔려서 크게 다친 셋째 공주가 아련한 꽃향기에 이끌려 세상에 내려왔는데요. 그런데 마을에는 못된 호랑이가 행패를 부려서 해마다 예쁜 처자를 바쳐야만 했대요. 이런 일을 알아챈 마음 착한 셋째 공주는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마당 바위에 올라 호랑이 형상을 한 가면을 쓰고 춤을 추니까 그 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호랑이는 그만 넋을 잃고 일몰 시간이 다가와서요. 바다도 덩달아서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여기 튜브를 타고 이렇게 재밌게 노는 친구들이 있네요. 우리 예쁜 꼬마들 모래 가지고 장난하고 있는데, 아이고 이쁘다. 여러분, 그 한악의 해수욕장의 지명 이름이 궁금하시죠? 한악의 뜻은 큰 갯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썰물 때가 되면 넓게 드러나 펼쳐진 바다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군요. 이곳은 영화, 방송 그리고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한 곳이죠. 특히 오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에는 참 좋았습니다. 바다 끝편에서부터 뚝 떨어지며 금빛 그림자를 길게 백사장까지 들이며 한편의 자연 다큐를 찍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파도 소리와 함께 청량감을 더했습니다. 도란도란 바다의 향기를 맡으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있는 해피한 가족들. 이게 사는 재미겠죠? 물론 여러분들도 그런 추억을 고이 간직하고 계시겠지만요. 한악의 해수욕장의 또 다른 명물은 바다를 끼고 있는 수려한 탐방로입니다. 천국의 계단에 나오는 바닷가 집을 출발해서 호룡곡산 정상으로 나 있는 등산로, 그리고 자연 생태 탐방로는 꼭 걸어 보시기 바랍니다. 숲속으로 이어진 탐방로를 들어갑니다. 아, 여쯤 올라오니까 길이 세 개로 나뉘는데요. 네 개네. 이쪽으로 가시면 숲길 시점. 온 길이 가니목교, 한악의 해수욕장에서 왔죠. 지금 가는 길이 환상의 길 시점입니다.
이렇게 와봅니다. 아, 여기에는 전망대가 하나 있네. 이곳 전망대에서 바라다보면 숲이 우거져서 생생한 장면은 보기 어렵지만요, 바다 멀리 덕적도, 소야도, 그리고 자월도와 영웅도가 눈에 들어옵니다. 탐방로는 마을에서 갈 수가 없고요, 다시 해수욕장 쪽으로 돌아갑니다. 아쉽네. 코로나가 4단계 격상이 돼서요, 내려가질 못하니까 여기 이렇게 데크하고요, 일몰의 모습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문장이지? 알았어, 반갑다. 아이고 예뻐라. 또 보자. 여기서 천국의 계단도 찍었었네요. 좀 전에 여기 무의도 해상 관광 탐방로가 있었는데요, 코로나 4단계라 지금은 이제 다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뭐가 볼 게 있었는지, 햄버거 막 이렇게 다 볼 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선착장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소무의도 광명 선착장이고요, 우측으로 하면 방파제가 있고, 자, 선착장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선착장 쪽입니다. 이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요, 이 다리가 소무의도로 넘어가는 다리입니다. 아, 여기 다리 이름이 있네요. 소무의 인도교. 자, 한쪽 편에도 풍경은 이렇습니다. 한 조금 넘게 왔는데요, 소무의도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 일몰 시간이 넘었어요. 이렇게 섬들하고 바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소무의도는 해안선 길이가 2.5k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섬인데요, 무의도라는 뜻처럼 선녀가 내려와서 춤을 추었다는 이야기에 있을 만큼
경관이 뛰어나는 곳입니다. 큰 섬은 대무이도, 작은 섬을 소무이도로 부르는데요. 예전에 유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살아서 유씨 집성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인천 무이도 여행편이었습니다. 덥지만 마음이 시원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